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어떤 쪽을 바라보고 어떤 투자를 또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실시간 네, 증시수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요. 너무 환영합니다. 네, 저도, 예, 저도 너무너무 반갑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김건진 부장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지금 섹터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어디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뭘 사야 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건진 부장님은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시고, 현재 시황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모습은 우리 앞에서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순환매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이런 사실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종목 섹터 지금 현재 주도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은 압도적인 것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맞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장 중인 뭐 에코프로빔을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E&D 같은 경우도 열심히 좀 현재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2차 전지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말고 그동안 못 올랐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이 의료기기의 대표적인 주자, 바로 이 치아에 대한 이런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임플란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면 실제 6월에 임플란트 수출 같은 경우가 5,900만 달러가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말은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수출 바로 중국 쪽 그리고 러시아 쪽의 이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쪽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크게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월간 수출 성장이 지금 현재 갱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 잠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난해 6월부터 해서 1년간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숫자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인 관련 주로 하면 뭐 워스테 임플란트 여러분들이 아시다고 있는 워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같은 경우는 디지털의 강자입니다. 디지털의 이런 강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클래시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장님 여러 가지 임플란트 종목들이 있는데 김건지 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주목해서 보시나요? 아, 네. 저는 뭐 지금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1위 종목이 워싱 임플란트를 여전히 계속해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한 11만 원대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서 조금 좋은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중국 시장 내에 이런 직접적인 영업 방식으로 해서 경쟁사들을 대비해서 수요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고요. 실제 이 치아에 대한 것은 강조해도 뭐 절대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오복 중에 하나로서 거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임플란트 시장이 구조적인 지금 현재 성장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또 최근에 이런 영업 비용이 상당히 그동안 처음에 깔 때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비용이 이제는 조금씩 통제가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더 좋아지고 숫자에 대한 이런 흐름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하반기에 좀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즉 지금 현재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 시즌이죠. 7월 달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반기로 되면 분기별 실적도 더욱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뭐 계속해서 오스테 임플란트가 그동안에는 더 커지는 전략 바로 MS
코스트를 많이 늘리는 전략을 사용했다며 최근 들어서는 회사의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좀 다지는 모습으로 좀 다지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비용 통제를 통해서 회사의 이런 건전성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비대면에 대한 이런 마케팅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비용 통제가 되면서 빠르게 마케팅이 진행될 수 있던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의료기기는 계속해서 순환매는 나올 것이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을 했으면 좀 분할 매수를 해봐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김건지 부장과 함께 처음으로 실시간 증시수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이 김건지 부장님 엄청 재밌게 설명 잘해주신 분인데 기대된다 라는 그런 댓글들도 달아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또 좋은 투자 정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